축성 장법. 축성 되게 오랜만에 쓰네. 개인기. 개인기 안 쓴 지도 참 오래됐다. 이 개인기 기적의 시너지. 왜 자꾸 얘네들만 나오냐? 볼 때리네. 심판당한. 아이 상섬. 상섬이 꼴박이어서나. 어 그러네. 성공. 미션 성공. 아 대학원 오지 마세요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성공. 아 뭐 바로 성공해. 정말 첨탑 과학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패하기 힘든 미션이긴 했구만. 이거 부션 먹고 아닌가? 분화 개인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포션을 먹냐 마냐. 가자. 개인기. 개인기. 증신수양 엄청 빨리 뒀네. 정수두장 가자. 증이로운 수호자. 아 근데 정수 두 개면 명상카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신수양이 템포 떨어지잖아. 넣으면 차라리 기도를 넣어야겠다. 엘리트 빨간 놈 남았지. 잡을 수 있겠지. 응보촉이야. 망할. 보스가 육강령이었나? 육강령 뭘로 잡지? 육강령 잡으려고 기도 넣은 거긴 한데 자신이 없네. 도행.
보행 개인기 때문에 넣을만 할것 같긴 한데, 장법도 있고. 와우, 오렌지 맛 과일 주스 4병. 맛이 다른 주스. 개인기가 이런 데서 빠지면 안 되는데. 됐다. 왜 이렇게 약해? 역시 강림한다고 까불지 말고 그냥 진노 명상하는 게 회피도약이나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는 개인기 때문에 조금 힘들란가? 코스튬을 안 나네. 애식이니까 뭐. 짠. 잘 나왔네, 알파 빼고. 저놈의 알파. 엘리트 길막하고 있네. 엘리트 지잡지. 대신 귀여운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폭발 물량인데 마시면 터져 죽는 거 아니야? 아, 소순. 마시면 체력십 감소. 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은 오메가를 쓸게 아니라 교훈각을 봐야 되는데. 안 돼! 아이고! 귀신 같네. 알파 엘리트 잡을 때 쓸까? 엘리트 잡을 때는 쓸만할 것 같은데. 눈앞에 엘리트는 잡아야지 일단.
와, 엘리트. 방금 발언은 알파 사기라는 뜻인가요? 와, 알파 사기다. 고구마 대 와처. 딜카드가 안 나왔네. 교훈. 장뿔. 관절 부수기. 네, 뭐 대개 딜카드가 개인기밖에 없네. 네, 뭐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나머지 카드들로 다 덱 돌린 다음에 개인기 내리는 덱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아, 그러면 다른 카드 어떻게 쓰냐? 이래서 개인기가 좀... 나 이거 진짜 폭발 물량인 줄. 속았다. 뚱땡이 컷! 이 안되네. 그 자세는 뚱땡이. 뚱땡이 방어도 왜 저렇게 높아. 데우스 마키나, 라마루, 미갈김. 근데 이거 여기서 몹은 늘어나나? 늘어나네. 분화 안 쓰는 게 낫겠죠. 오메가. 강림 교훈에도 안 되잖아. 교훈각 좀 주세요. 아니 이런 오메가색 내면의 평화. 내 평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두 개 쓰는 게 더 좋긴 한데 강화를 강화는 교훈으로 할 수 있나? 그래, 강화는 교훈으로 할 수 있어. 무얼의 시계 필요 없겠지? 와처니까. 와, 알파 사기다. 오메가. 교훈 짠. 단식 축성 전기단. 이러다 알파랑 정들겠네. 큰일났네.
아, 이런. 야, 안 나오냐. 아이씨, 미친. 개똥개. 예시 포션. 엘리트 갈까? 안녕하세요. 이거는 포션 빼야지. 겁나 세. 역시 알파. 알파이자 오메가. 워처의 출발과 마지막. 마음에 요새 마요 하나 더 쓸까? 마요만한 게 없는데 지금. 나머지는 교훈이다 강구해주겠지. 교훈 만능주의. 교훈이 만능이기 때문에 조의하라는 게. 내 평 써야 되니까 내 평 쓰자. 야야야 베타. 나 이거 오메가 쓰면 오메가 뺏기는 거 아닌가? 오메가를 못 쓰겠.. 베타를 쓰면 오메가를 뺏기니까 베타를 못 쓰네. 자, 오메가 파워. 짠. 깡립을 하고 120딜을 넣고 안녕하세요. 덱 쭉 돌려가지고 교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파 왜 또 왔니?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 아니면 성순대. 룬 괴라미드 괜히 개인기 쓰기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룬피 해식의 교훈 휘갈김 시너지가 너무 그림 같아서 포기를 못하겠네.
개인기 쓰레기 됐어? 아니 개인기 하시라고요. 왜 판을 깔아줬는데 개인기를 못해. 아 근데 이제 개인기 쓰레기 되면서 쓸 수 있는 딜카드가 없어졌네. 그저 알파, 그저 오메가. 알파 하나밖에 안 남아서 큰일 났어. 맹공? 라그나로크가 1등상이긴 할건데 뭐 없는걸 어떻게 해. 개세네. 아이고 오메가 빠졌다. 회전? 똥밀 같은 카드는 다른 캐들도 거르는데 알파 같은 각 카드가 와처 아닌 캐릭에게 주어지면 집을 거잖아. 과연 집을까요? 아 미친 그레블린한테 칼질당했어. 영코스트 대단원인데 굳이 알파를 찍을까요? 아우 협도미수 애기들. 012? 면? 좋겠죠? 대시계를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마음의 옷은 미갈김? 이갈김 됐네. 아 이거 지금 드로우 너무 많이 타는데. 오메가 까먹었다. 추월. 추월 지금 덱에서 뭐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참. 약간 또 추월이야 요 느낌인데. 그래서 뭐 좋은 카드 안 쓸 거 아니잖아. 좋은 카드를 억지로 안 쓸 필요는 없지. 정신수양, 정신수양이 지금 좋긴 되게 좋아. 마음의 요새가 방어도 올려주는 덱이라서. 근데 이렇게 공격카드 계속 비율 낮아지면 룬 피라미드에도 안 좋을 건데. 공격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기가 잘못했네. 진짜 개인기가 잘못했네. 저렇게 마키나 기적 호로록 날아가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 어우 덱 깝깝한 거 봐. 약한 건 아닌데 답답하네. 아, 나 오메가지? 아이씨. 유물각 보고 있었네. 관절 부숭이 필요는 한데.
확실히 얼굴숨이 제일 깔끔하다. 다른 백자니까 뭐 필요한 게 너무 많네. 알파만한 쓰레기는 없지. 재구성도 이제 손 씻었는데. 재구성 넘어져. 병갈김. 비갈김 아직도 강화되냐? 저 차라리 저게 나을 수도 있겠다. 병막히나 순수 강섭능숙 아무거나. 내 642골드를 탐내다니. 음양성? 음양성 캘리퍼스 없냐? 개인기 지우자. 개인기 쓰질 못해. 광휘 들고 가면 되겠네. 음양성 알파가 개인기를 이기는 역사적인 순간. 그래 지금 두둥진아? 버닝글러디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런 9월 오메가. 와, 저 방어도 진짜 잘 사네. 이게 힘의 차인가? 공격력도 개쎔.
알파는 어차피 원액투성이고 지금은 알파 없는게 훨씬 센. 다음 무슨 알파 없이 잡을까? 솔직히 알파 안 썼으면 지금 쇠구슬 뼈도 안 남았다. 피해를 157 줍니다. 피해를 108 줍니다. 안 돼, 나 까먹었어. 안 돼. 오메가 까먹었어. 안 돼. 유물 샀다가. 아이씨, 교훈 봤어야 했는데. 아. 아이, 교훈 너무 큰데. 강화 안 된 카드 진짜 많은데. 아, 이마 때문이야. 안 쓸래, 이거. 아니 알파는 아마타 시리즈 들어가면 안되지. 알파 안쓰잖아요. 혹시 너 그런거 쓰니? 흐악 아니야. 되게 알파가 들어있다면 가까운 와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데 알파만 없었으면 좋겠군. 액트4 상점에서는 알파 좀 제발 지우자. 알파는 제발 지우세요. 알파 vs 대단원. 대단원한테 너무 미안한데. 228 마트류점에 진짜 알파 이 자식 어디였어? 아 이거 제거 아니지. 머릿속에 지울 생각만 가득해. 금강저 알파 꺼져. 도저히 못 봐주겠다. 에너지가 지금 모자라니까 에너지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요. 알바. 이건 토사구팽도 아니야. 그냥
알파한테 일방적인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해방된 거야. 그냥 팽. 약화 엄청 걸리네. 아, 시원하다. 알파 없으니까 시원하네. 약간 그건데, 알파가 그동안 힘을 억제하고 있었네. 아이, 덱이 이렇게 센데, 그놈의 알파 때문에. 힘숨 와. 꽃은 쌓고 가야 되지 않을까? 행꽃 쌓는 거 중요할 것 같아. 아니 너무 세잖아. 잠깐만. 아, 내 편속. 능숙불, 아이씨. 고대 포션은 취약 막아줄 수 있는데 지금 취약 걸려도 방어도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신속불 넣자. 안 돼. 아이씨, 저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병 속에 마키나 넣을걸. 피갈기 넣지 말고. 내가 좀 아깝다. 내가 잘 보겠다. 이거 드로 보는 게 낫지 않나? 휘갈김 회피도 이렇게 넘어갈까? 그러자. 아이고 세상에. 바보. 그래도 맞긴 하네. 공허 생각을 안 했어. 진짜 방어도 기가 막히게 잘 사네. 약화를 무슨...
뒤로 내려서. 기도 좀 해. 되게 좀 쓸데없는 카드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한참 걸리네. 알파 단위도 심장 막타로 강화. 기왕 들고 온거 강화하고 가자. 와처도 이제 첨탑 깨고 나면 밖에 나가서 카페도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 때리고 하겠지. 설빙콜 심장에게 교훈을 주는 왓서. 교훈을 무슨 교훈을 주었을까요? 실눈캐에게 깝치지 말라는 교훈. 21들 16들 딱댐 교훈각. 알파덱이네 알파덱. 알파덱이 아니면 알파를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알파덱이. 판도라 그래도 되게 잘 나왔네.